청소할 때 정도나 쓰셔야지 몸에다 바르는 건 정말로 추천드리지 않고 싶어요. 일단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모기 물린 상처를 통해서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식초는 이렇게 항상 따두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게 균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게 균에 오염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균이 더 들어가는 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평소 무심코 하던 행동이 봉소염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봉소염이 그럼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? 이제 봉소염은 이제 일반적인 피부 감염하고는 달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 아래 조직의 감염이거든요. 여러분들 그 뭐 피부에 종기가 나거나 뭐 모낭염이 생겼다고 뭐 폐혈증 걸려서 뭐 사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? 네. 그래서 이제 피부 감염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강력한 방어벽이 돼서 이제 내부로 균이 침투하는 걸 막아주고 또한 피부에는 그 혈관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가 잘 않습니다. 그래서 피부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국소적으로 염증이 생겼다가 보통은 이제 완치가 잘 되는데 이 균이 피부를 벗어나서 피부 아래쪽에 연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긴 방어벽이 없어요. 그래서 감염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면 그게 쫙 빠르게 퍼져나가고요.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혈관이 발달돼 있는데 혈관을 타고 균이 들어가고 독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저희가 폐혈증이라고 부릅니다.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폐혈증에 걸리면 사망하실 수도 있고 그 면역이 좋은 분들도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 봉소염은 이제 가볍게 피부 질환처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사실 모기 한번 물렸다고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. 네. 근데 하지만 이 봉소염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면역이 안 좋거나 봉소염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요. 모기가 물렸잖아요. 그러면 모기 물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생기죠. 네. 그 자국대로 펜으로 체크를 해 놓으세요. 네. 그래서 그 펜보다 이 빨간 부분이나 이 붓기가 더 퍼져 나갈 때는 요거 좀 경계해서 지켜보시고 병원으로 가시는 게 그래요. 네,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제 우리가 추어탕 드실 때 많이 넣는 거 있죠. 네. 이 초피나무 열매. 예. 그런데 이 초피는요, 예로부터 촉초라고 불리는데요. 이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주고요. 또 벌레나 음식으로 인한 독을 풀어주는 약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사용해왔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초피의 또 다른 효능이 뭐냐면 벌레를 쫓아주는 이런 구충작용이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초피를 두 스푼을 국물팩에 담아주시면 이제 간단하게 천연 모기 기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다 또 고리를 달아주게 되면요. 방향제처럼 이렇게 걸어두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냄새도 좋아요? 향 한번 네.